상대가 안 되네. 상대가. 네, 전파이니까. 김영진 선수가 가져갔습니다. 일단 씨름 선수분이 뭐 다른 무거운 분들을 좀 압도적으로 이겨서 사실 처음에 조금 기세에서 말려서 들어갔던 것 같은데 막상 잡고 보니까 아 별거 없네? 라는 생각이 조금 늦게 들었던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선수 준비. 자신 있게 자신 있게. 괜찮아 괜찮아. 박민혁 화이팅! 김영진 화이팅! 화이팅! 제가 이 그립을 잘 잡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되게 잘 감겼었는데 두 번째 판은 손목이 잘 안 말려서 당황을 했어요, 제가. 업! 야, 모았어! 영인데! 어이! 가자, 가자! 김영진 가자! 이게 처음 시작했을 때 힘을 잘 써야 돼. 본인 보시면 정확하게 딱 힘을 잡으면 힘을 쭉 쓸 수 있는데 애매해지면은 이제 안 되니까. 선수 준비! 가자! 가자! 좋아, 가자!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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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급해지면서 중심을 잃었었는데 아 이번에 판정 좋았어요. 아까 네. 진짜 부딪힐 뻔했어요. 네. 제가 진짜 이렇게 네, 진짜 부딪힐 뻔했어요. 목숨 걸고 판정했습니다. 진짜 선수들이 너무 매너 있고 그리고 서로 충분한 시간을 갖는 거에 대해서도 너무나 다 이해하고 명확하게 모두가 같은 조건인 상황에서 경기하기를 원하고 뜨겁지만 예의 없진 않다. 이 친구들 멋있다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예의 있는 뜨거움이었다. 와, 감사합니다.